테란 뭐 쉽지. 일단 뭐 일꾼 잘 나누고. 테란 쉽잖아. 일꾼 잘 나누고. 랄부 형님은 스캔 형님입니다. 테란이 어려운데 공방에서 이기려면 테란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저그가 이기기 제일 쉽고, 그 다음 테란, 그 다음 토스. 토스가, 그니까 2대2나 우리 편이 고수면 토스가 좋은데, 우리 편이 진짜 암이면 토스로 캐리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니까 이게 캐리를 해야 되는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팀원이 잘하면 토스가 좋지. 근데 이제 팀원이 못했을 때는 저그랑 테란이 좋아요. 10의 배럭. 정찰은 웬만하면 2게이트 짓고 정찰하는 게 좋아. 아니 2배럭 좋아. 1시가 일단 12시가 테란인 거 맞고, 2저그 1테란 떴네요 상대. 동력 세팅 했고요. 동력이 가스러시 하면 좋아 무조건. 가스러시를 하면 좋은데 못했죠. 네. 이런 원개포보다 투게이 가야죠. 가스러시를 했을 때는 원개포를 하라고 할래니. 요즘 제가 좀 많이 하는 빌드 한번 할까요? 이거 수적 원테나 잡는. 말을 꺾고 자 벙커를 하나 지을게요. 미래알이 부족합니다. 이게 테란이 메카닉인 거는 별로, 이게 딱 보기만 하면 되고, 그 3시랑 7시 빌드만 보면 돼. 탈을 가는지 안 가는지. 벙커 지어주고 18에서 19 정도의 가스. 19에서 18의 가스. 링이고, 링인 거 봤죠? 제가 하는 빌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를, 여기서 대부분 마린을 뽑는데 마린을 뽑으시면 안 되고 아카를 가야 돼요. 19 가스, 20 아카. 왜냐 아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벌처가 한 마리라도 빨리 뜨기 때문에 진출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아카를 가는 게 포인트예요. 가스랑 벙커를 지어도 대부분 다 마린 뽑다가 가스 아까 늦게 가가지고 뻘처가 이미 한 3-4개 나와있는데 진출도 못하지. 그러니까 뻘처 짤짤이에 두들겨 맞고 투칼라 적은이 러쉬 와서 GG. 이게 가장 일방적인 테란분들의 이제 문제점이고요. 그렇지. 약간 보신 분들 중에 아 내 테란은 이래서 문제였구나. 내가 가스랑 아카를 늦게 가서 뻘처에 털린 거구나. 자 이제 스팀업을 하고, 원래는 여기서 4배럭을 가는 건데 이제 제가 요즘 많이 하고 많이 쓰는 전략은 여기서 이제 팩토리를 지어 주는 거예요. 11시 형님 풀리겠는데? 팩을 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딕 나오면은 진출하면서 앞벙커를 하나 해주고, 앞벙커를 진출하면서 하나 더 해줘야 돼. 밥에 좀 불렀다. 되게 불리해요. 11시 형님 그냥 털렸고, 아버지님도 심지어 이상하고 해서 거의 지금 2대3이지 요즘에는. 테란 메카닉 피해도 안 받았고 멀쳐도 좋고 되게 불리하네. 야 지금 이게 페이크를 주는 거야. 누가 봐도 마린 메딕이잖아 지금. 누가 이거 지금 지금 내 빌드는 누가 봐도 바이닉이야. 제 관심을 끄셨군요. 페이크 줍니다. 최대한 근데 이 마메가 포모를 다쳐야 돼. 아 실감해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어디가 아프세요? 최대한 이 병력이 까먹히면 안 돼. 오 잠깐만. 그러고 레이스 소스탄. 저 레이스 절대 예상 못해요. 공방애들은 7시 러쉬 갑니다. 절대 못해 예상.
진짜 마린메딕인가랑 여기다 배럭 하나 더 짓잖아. 예, 라조 형님.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석수 형님, 왜 대답을 하시죠? 지금 7시로 맘에 이렇게 압박 넣어주고. 나 마린 매직이다. 너네, 됐다. 보여주는 거야. 이 신선하면서. 이 맘에가 최대한 안 죽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편 7시가, 5시가. 가버시가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마메가 내가 안 죽으면 안 죽을수록 우리 편 7시가 가버시가 안 죽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포니풀까지 깨면 그 일인데? 그럴 것 같은데? 나이즈 개이득 받죠. 첫 그러니까 마린메디 첫타 진출한 걸로 되게 이득 받고. 그러니까 한시 같은 경우는 뒤에다 펑커를 하나 더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레이스 뽑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빌드를 보시고 따라하시면은 혼자서 늑대로 가셔가지고 투더그 원테란 잡을 수 있어요. 레알 사실입니다. 형님들도 이 빌드를 이제 배우시면은 형님들도 이제 여기 머신샵 달고 레이스를 바로 안 가. 어차피 몰라 레이스를. 레이스를 알았으면 스포로 지었겠지? 레이스를 갔으면 진짜 레이스를 알았으면 스포. 진짜 레이스 보여줘. 깜짝 놀랄 거야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마리 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스 이거 눈치채면 두 마리 때 가는 거고 못 채면은 네 마리 때 가는 겁니다. 못 챈 걸 알기 때문에 네 마리로 간 거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 휘버 뭐야? 분명 바이닉이 나왔는데 어떻게 레이스가 나오지? 당해본 애들이 이제 리플레이 보지. 강한 애들은 리플레이 보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저그를 먼저 치는데요. 어차피 7시 피해 많이 좋고 3시가 미탈이 뜬다고 해도 별로 안 무섭기 때문에 지금 태란 치거든요. 공격하는 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태란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면 태란 치는 게 좋고 뭐 태란이 아머리 좀 빠르고 볼리아 좀 빠르다 이런 떡을 한다. 이제 이러면서 마린메디 사업을 눌러주는 건데 탱크를 먼저 찍어주고 나서 하는 거예요. 배럭을 500억까지 돌려주고 남는 게 써야죠. 말씀하십시오. 공격 대응으로. 아니지, 벌처 대비하려면 이 두꺼 벙커를 줬기 때문에 벌처 대비하려고 하시는지 알지. 참고로 이 빌드는 2대2 올랜덤 전에서 진목이 형도 당했던 빌드이기 때문에 테란 주종이 공방 유저들은 100% 당합니다. 프로게이머 진목이 형하고 진정우 형 아시나요? 진목정우 거기 팀이랑 써가지고 투테란으로 이겼던 전략이기 때문에 100% 당합니다. 아무도 놀다 주나? 자, 상대가 그래도 골리앗을 찍었다는 건 탱크가 늦는다는 거니까. 어, 떴어? 레이스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3 탱크까지만 찍고. 지금 되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네. 탱크 찍고 스캔은 나가서 번번으로 해놓고 딱 테란을 죽여야 돼. 지금 이기려면 테란 죽여야 돼. 해볼게요. 마린맨이 아주 파괴였네. 어디가 아프세요? 들어가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나 렉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인이 억대 방사가지고 바디 중이에요. 호출하신 분 어떨 수 있거든요? 테란만 죽이면 돼요. 테란만 봉업 찍어주고 아이고 잠깐만요. 포인트를 안 깼으면 좋겠는데?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준비됐습니다. 호출하신 분. 좀 빡세냐? 경기가? 넣고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스탄 넣고 있을 거라. 괜찮네. 불 찍고, 만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이거 좀 방심하면 질 수가 있어가지고. 어디가 아프세요? 아, 봐요. 넣고 있다 했지 내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나갔으면은. 오케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노타라 형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아, 렉 때문에. 12시 거랑 합쳐가지고 7시로 가자. 너무 많을 때는 기대주정을 안 해도 돼요. 어디가 아프세요?
전지대로 벙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후시 가도 되겠다. 어디가 없어요? 어디가 없어요? 이거 막아놔. 어디가 없어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없어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없어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어디가 없어요?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어디가 없어요? 아, 그게 12시에 있는 마매가 안 죽어서 그래요. 제가 12시에 있는 마매가 아예 안 죽었어가지고. 그리고 커맨드는 나중에 들어서 모아야겠다. 살았나? 와, 근데 이번 판 좀 빡셌다. 빨리 죽어가지고. 근데 요렇게 이기시면 돼요. 투더고 원테란이 좀 이길 수 있으려면. 왜 이빌드가 좋냐면, 5배로 마매를, 이빌드 안 하고 5배로 마매 하잖아? 그러면 마린메디 먹히고, 펄처에 센터 구경도 못하고 져요. 근데 이제 이빌드를 했을 때는, 이렇게 아까 운영으로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없어요? 화면 잡혔습니다. 아마 투더그 원테란 많이 상대 보신 분들은 알 거야. 투더그 원테란 상대하기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아, 이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혼이 조금 많이 가긴 하는데